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기타리스트 이누 씨와 함께하는 어쿠스틱 기타 리뷰 시간. 오늘은 콜트 스탠다드 시리즈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죠. AF510 모델 들고 나왔습니다. 최고라고 하면 AF510, 580 시리즈가 되겠죠. 근데 네. 이게 510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. 일단 기타가 15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지금 한 90년대나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15만 원짜리 기타는 못 쓰는 기타입니다. 지금은 21세기에 15만 원짜리 기타는 90년대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기타의 품질을 그대로 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발달한 것이 우리가 머리만 좋아진 게 아니고 나이만 든 게 아니고 기술력도 같이 올라가고 참 뭐 나무 자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고갈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술력으로 커버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기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기타 제조업자들한테 일단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. 네, 요새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네, 자기의 정보력에 따라서 싼데 좋은 떡도 얼마든지 네, 많으니까요. 잘 찾아보시고요. 네. 사실 AF510 같은 모델은요. 수중에 15만 원 있다고 살 수 있는 기타가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기타가 없습니다. 없어요. 물량이 없습니다. 저희도 진짜 자주 못 봐요. 들어오는 족족 나가기 때문에 뭐 그 심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3만 원씩 예약을 걸어놓고 가시는 네. 분도 있는데 아 그건 너무 하시고요. 오픈마켓에 뭐 기회가 있거나 이럴 때 바로 사셔야 됩니다. 이건 그냥 제가 생년 처음 마켓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기타란을 봤는데 저희가 나왔다. 근데 이게 헛소리로만 들린다. 절대 아닙니다. 이거는 그냥 나 한 16만 원인데 이거 사야 되겠다. 그냥 바로 클릭하셔야 됩니다. 내일 가면 품절입니다. 품절.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소리인데 요 소리가 조금 이렇게 중음이 딸려 나온 소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바디 사이즈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. 네, 바디 사이즈가 OM 바디 사이즈예요. 얇고요. 좀 작습니다. 작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허리가 좀 잘록한 형태로 되어 있죠. 일반 드레드넛에 비해서. 그래서 보통 미니 기타를 살 때 미니 기타 사이즈를 드레드넛에 4분의 3 사이즈로 봅니다. 예. 이 OM 바디는 5분의 4 사이즈 정도. 조금 차이가 나네요. 그러니까 미니 기타는 또 너무 작다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어쿠스틱을 치실 때 그 드레드넛에서 이 OM 정도로만 사이즈가 빠져도 굉장히 착용감이 좋아지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야말로 타겟팅을 할 때 속까지 네. 아주 손이 작으시고 아직 뭐 성장이 덜 끝난 청소년기의 우리 초심자 학생들처럼 입문용 기타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남녀노소 누구나 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. 그런 기타로 타겟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 이렇게 큰 기타는 솔직히 좀 성인 여성들이라도 부담됩니다. 네. 좋고요. 또 좀 힘없는 남성분들이 있어요. 힘 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그냥 손이 커도 이거 손이 작아도 이거 나이가 들어도 이거 나이가 좀 어려도 이거 야 AF510 타겟팅이 기가 막힙니다. 진짜 자 마마로스 스펙이고요. 마호가니 바디 스프루스 상판 마호가니 맥 로즈우드 지판 이렇게 돼 있고 저 바인딩도 탁 들어가 있고요. 가격대에 적어자지 좀 뭐 가격대에 현혹되지 않게 자 블랙 바디 딱 블랙 바인딩 들어가 있고 뒷면도 한번 보여주죠. 예, 아이고요 예쁘네요. 네. 앙증맞네요. 아, 이거 무광 세틴 처리도 기가 막히게 돼 있고요. 네, 블랙 바인딩 더블이 아주 그냥 보기 좋네요. 예,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. 자 이번에 피크로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바디에 그뭐 이렇게 중음대가 설치된 그 느낌이요. 쫙쫙쫙 하고 어유요 참 아름답습니다.
타겟팅이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한데 거기서 이누 씨는 제외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흉하니 이렇게 조그만 걸 들고 쳐. 아니 흉하다니요? 이렇게 막 양산박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. 요만한 것 같고 딴딴 쓰니까 좀 약간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요. 자, 오늘 골드 스탠다드 시리즈 AF510 명기죠. 숨어있는 명기. 아, 숨어있는 명기도 아니네요. 네, 드러나 있는 네. 명기. 예. 이미 다 팔린 명기. 예. 대한민국의 명기. 네. 골드 스탠다드 시리즈 AF510 봤고요. 다음번에도 어쿠스틱 기타나 또 일렉트릭 기타 뭐 나오는 족족이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